전성현 씨, 그동안 내 수업 안 나와서 이 수업 룰을 잘 모르나 본데. 내 수업 레포트는 베껴쓰기, 짝입기, 복사에 붙이기 절대 안 됩니다. 그런데 그걸 다 했네요? 누나, 이건 진짜 귀신도 몰라요. 여기저기서 교묘하게 벗겨서 짜집게 한 거라 전문가 솜씨야. 몰라. 절대 알 수가 없어. 아, 아닌데요? 안 했는데? 첫 장의 개론은 1999년 논문 데이비슨의 심리 철학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본 사유 조건으로서의 사랑의 원리를 그대로 벗겼네요.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조건이다. 심적인 것의 본성이다 라는 문구까지 그대로. 그 뒤에 있는 사례와 예시들은 1996년 발표된 논문 사랑태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짝입게 했고, 1959년 발표된 사랑으로서의 경험이성 결론 부분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복사에 붙여놨고, 학술기사도 교묘하게 베꼈네요. 1953년 11월 사상계에 실린 김기석 기자의 기사 제목은 사랑의 현상학, 에로스와 아가페. 그래서 이 리포트는 0점입니다. 이해 있습니까? 이젠 표절까지? 역시 무개념 무네. 그러니까 내가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다 이거잖아요. 지금 무개념 무네. 천성이 그게 왜 개쩍이니? 그러게 말이야. 나 같으면 못 나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. 사람들한테 욕을 배 터지게 먹어. 야야야 딴 데 또 올려봐. 오케이 여기 올까? 뭐 하는 거야 너? 몰라, 지 혼자 떨어졌어. 야, 핸드폰에 귀신 붙었냐? 천송이, 강의실 개망신 소식 접하셨나요? 그 교수님 칭찬받아야 할 듯. 천송이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천송이 씨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 누나 귀신도 몰라? 그 인간은 귀신이냐? 아니 진짜 어떻게 알았지? 그게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건데. 나가. 나 혼자 좀 있자. 누나 왜 그러세요? 평소대로 그냥 패세요. 그게 맘 편해요. 됐어. 나 진짜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. 나가 줘 좀.